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게스트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입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지금 나가고 계시는 이은택 수석연구위원께 물어서 답을 얻어왔어요. 신흥국은 환율이 낮을 때 높을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 설명은 나중에 오셔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예.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치과 다녀오셨다고. 아직 마취가 안 풀리셨다고요? 방금 전까지 가서 뭐 네. 3월도 아닌데 지금 마취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예고를 해서. 네. 지금도 아직 조금 이제 약간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아유. 3월도 아닌데 마취를 했다는 네. 게 그런 뜻이었군요. 네. 뒤늦게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한 좀 지혜를 들으려고 네. 합니다. 보통 뭘 보면 그 방향성 혹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보려면 네. 사실 뭐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보실 때 경제를 많이 보시는데 경제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금리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사실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땐 기업 이익의 합이 되는 거고 경제가 조금 어려울 땐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합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이익의 합도 되는 거고 예. 기업의 꿈의 합도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합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이 기업들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 시장은 유동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감안하면 훨씬 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오를 수 있는 폭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기업의 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동성이 매료되는 유동성. 거죠. 네. 세 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 영원하지는 않죠. 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룸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근거나 혹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올 중반부터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동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 대한 분석 틀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아,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라고 아마 각사들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전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기 좋게 빗나가고 지금 계속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기존에 있던 틀로 분석을 했었더니 지금까지도 시장이 올라오더라. 놓고 보면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틀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라고 보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위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네. 이전에 있었던 경험치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조금 미국 시장 분석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놓고 보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같이 오른 시장이었었어요. 예. 지난 10년간. 근데 우리 시장은 재밌게도 부동산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오는 차례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에너지가 분산돼 있었어요. 네. 주식으로 일정 부분 가 있었을 거고 부동산으로 일정 부분 가 있었을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는 부동산에만 다 있다가 이제는 주식으로 다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게 감안을 해본다면 또 수많은 자금들이 아직도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조짐이 아직은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올 때까지 훨씬 더 많은 유동성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있는 꿈의 크기도 사실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가지고 뭐 과열까지 논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야 이거 너무 심한 버블이다 감당 못할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몇 가지 조금 근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이제 시장 올라온 걸 놓고 현상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천을 넘을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버블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랬었고 지금 좀 과하게 오르긴 했지만 뭐 자동차도 그랬었고 지금 올라온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이 수반이 되죠. 네. 자, 실적이 수반이 되는데 과열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버블을 논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인데 이 기업들이 이걸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꿈까지 다 가져올 때 시장 끝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 길은 더 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전의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전의 시장은 특정 업적이나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은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블 속성을 가진 꿈을 가진 이 매체들이 옮겨 다녀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엔 플랫폼이었다가 이번엔 바이오였다가 이번엔 그린이었다가 생각보다 꿈을 가진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면서 시장을 조절해 가면서 갑니다. 자, 이게 한꺼번에 전부 확 오른다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 좀 올랐다가 그렇죠?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왔다가 네. 이게 좀 과하다면 이쪽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조절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현재 아까 뭐 이은택 연구원님께서도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순환매라고 부르는 보통 그렇죠. 예, 그게 나타나고 난 후에는 보통 어떻게 장이 전개됐었습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결국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11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대선이 있고 나면 조금씩은 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란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하면 현재 오르고 있는 그린이 좀 더 진해질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린에 대한 기대는 유럽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직 미국에 대한 기대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바이든이 되신다라고 하면 미국이란 시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꿈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바이든이란 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린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예. 다소 부정적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반독점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네.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좀 쉬어가고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그린으로 집중이 되고 시장도 커지니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꿈을 가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나도 이런 꿈이 있고 너도 이런 꿈이 있고 같이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집중화될 거에 대한 여부는 사실 대선까지 일단 보고 하자라는 그림인 거고 야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건 그린 대선까지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 분수령이 9월 29일입니다. 대선에? 자, 그렇습니다. 그날이 대선과 관련된 TV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 예. 자, TV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바이든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윤곽이 나오면 아, 이제 내가 이쪽을 더 끌고 가야지 이쪽에 대한 비중을 조절해야지라는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훨씬 더 유리할지에 대한 주판화를 튕겨보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 녹색, 그린은 더 진해지고 짙어지고 지금까지 했던 빅테크들은 독점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빅테크들은 견제를 받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의 그 공약을 놓고 보면 결국 중산층도 많이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색채 자체가 성장도 있지만 일정 부분 분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다라면 지금까지 됐던 이 공룡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독점 또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거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잡아준 역할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에너지는 또 다른 데로 쏠릴 거고 유동성은 네. 여전히 풍부할 거니까 예. 그렇게 감안했었을 때 좀 더 강하게 가는 쪽 좀 더 덜 가는 쪽에 나뉘는 게 9월 29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저는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국면이 오면 지금 이대로 가는 거죠. 스위치가 네. 다시 될 네네. 거고 스위치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IT는 더 강해지는 그림이 될 거고 네. 그린은 어차피 바이든 보고 달려갔던 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일정 부분 영향도 없진 않았겠지만
어차피 유럽이라든가 다른 시장 보고 달려갔다라고 본다면 네. 현재 있는 체제가 지속되면서 또 다시 한번 정도 순환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장도 그럴 것이고 우리나라 장도 비슷한 더 그러겠죠. 예예.으로 보시는군요.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유동성이라고 보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한다면 네.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개념은 좀 다른 듯한데 기꺼이 주식 투자에 나서고 싶어하는 욕망 내지는 의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금이 갖고 있는 그런 거라면 뭐 모든 자금은 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더 남아있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그조차도 분위기를 타는 즉 타투시 쪽도 내려갈 것 같으면 또 심지어는 들어왔던 유동성도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거는 어떤 신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내려가는 게 그래서 잠깐 그 분위기 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사실 오늘 조정은 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FOMC에서 핑계를 댈 수 있을 거고 그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FOMC에서 나온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있던 정책을 장기화하겠다. 예.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거기에 그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강도 높은 정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물가를 2%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무엇 예를 들면 돈을 더 찍는다든가 네. 아니면 그죠 일드커브 컨트롤 한다든가 이런 걸 기대했었던 건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예, 예. 시장의 기대가 더 앞서갔는데 그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면서 시장이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적당할 거고 결국. 그 얘기 안에는 연준이 우리 기대보다 조금 더 유동성을 더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 기대는 다소 못 미쳤던 거고 그 실망이 시장으로 조금 연결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조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연준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장기화하겠다라는 의미 안에 또 하나는 오늘 아무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연준이 정책을 쓸 때는 재정정책과 같이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같이 타이밍 맞춰서 쓰려고. 예. 그렇게 해야 효과도 배가 되고 전체적으로 돈을 찍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유동성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온 거에 대한 실망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길게 봤을 때 여전히 유동성이 끊긴 건 여전히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유동성을 떠나서도 시장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정이 오고는 있는데 현재 조정이 이게 깊은 조정일 거냐 아니면 짧은 조정일 거냐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아 이거 정말 치명적인데 단기 조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 이건 정말 피해될 조정이다라는 걸 미리 알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피해될 조정이 있는 건 알기 쉬운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시장은 현재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이게 지수형이라고 하죠. ETF. 네. ETF에 대한 비중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브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4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 지수형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10%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게 2008년에 3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절반을 넘어서 버렸어요. 뭐의 30%입니까?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뭐 며칠 전에도 시장에서 얘기했던 건데 웩도독 현상이라고 아시죠? 네. 몸통과 꼬리가 있어요. 그죠? 몸통은 시장이고 꼬리는 파생상품인데 지금은 이 파생상품이 몸통만큼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만큼 비등비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꼬리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이 ETF라는 상품은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어떤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그 얘기하는 지수형 상품들에 대해서 우르르 쏟아져 내겠죠. 그렇죠? 네. 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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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쏟아져 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져 낼 때 우리는 뭐냐면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지만 기계가 파니까 그렇죠. 야 미국 시장이 파는데 왜 빠져? 왜 빠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여러 번 발생했었고 최근에 테슬라 빠질 때도 처음에 아시겠지만 그때 네. 지수도 한 4, 5%씩 미국 빠질 때 왜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들인데 미국 시장이 알고리즘에서 급락을 시작한다라는 첫날 뭘 보셔야 되냐면 지수 하락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달러와 국채 외국인 매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달러는 강세고 국채는 살려는 수요도 있고 그런데 그날 마침 아침에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많더라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 시장은 그날이 하락의 첫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보다 크게 조정이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구나 알 때면 네. 이미 손절의 기회도 놓치게 되고 네. 조경의 폭이 깊어서 사실 굉장히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날 그런 경우가 나오면 최소한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정책으로 또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 올진 모릅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예. 미국장도 빠지고 우리장도 뭔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조정, 유동성 장세의 예. 조정이 오는데 예. 미국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 종목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네.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장이 빠졌을 때 우리장도 위험한가를 보려면 그렇습니까? 말씀하셨던 외국인이 파는가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는 뭐냐면 미국이 빠지는데 네.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를 보셔야 돼요. 미국이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 얼마 전에 거예요? 빠질 때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얼마 전에 빠졌던 미국 시장은 빠지긴 했고 이유는 모르지만 달러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건 안정적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환율도 괜찮고 예, 예.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그거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라기는 보다는 네. 종목에 대한 리스크였거나 아니면 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미국에서만 잠깐 벌어진 그렇습니다.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8년 기억하시면 쉬워요. 예. 2018년 10월에 경험을 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빠졌을 때 굉장히 와장창 빠졌었던 기억이 있었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도 뒤늦게 이유는 알게 됐지만 네. 하락 초기에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아, 왜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지? 왜 이렇게 미뤄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구조가 이미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지수형 상품으로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고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맞을 때 그런 시그널을 보고 일단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뭔가 위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일정 부분 매수는 기다리거나 또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통해서 위험에 대비하시고 결국은 또 사야 되긴 하겠죠. 상승장이니까 결국 다시 사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생각보다 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가 이제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리에서는 알 수 있어요. 와 이거는 피해될 조정인데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대신에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예. 좋은 어떤 제가 볼 때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과 국채의 이자라고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대부분 끝나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아는 조정은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 지난 며칠간의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시장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약하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지수가 하락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 또 종목의 움직임도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네. 되게 빨라지고 시세 흐름도 짧아지고 이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 연준의 이 얘기까지 겹치면서 조금 더 조정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만한 조정이 왔다. 지금은 이런 거죠. 최근에 나스닥 시장의 조정은 그럼 이유 있는 조정으로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유도 있고 이유도 어느 정도 알죠. 그 이유는 유동성 에너지의 에너지가 예상만큼은
못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대가 있었는데 연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연준은 아무것도 주질 않은 거죠. 아 오늘 하락의 경우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근데 그 정도의 이른바 설명 익스큐즈는 매일 있지는 않습니까? 즉 아무리 해도 이유를 못 찾겠다 하는 날은 잘 없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 이런 것 때문에 빠졌습니다라는 네.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뭐 맞든 틀리든 해석이 되는데 네. 안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생각보다 지난 한 3, 4년 동안 놓고 보면 한 5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공통점들이 급락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알고리즘 아시다시피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 한번 작동하면 이 알고리즘이 또 다른 알고리즘을 불러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이만큼 하락을 시키면 알고리즘 내에서 지수가 이만큼 조정을 받으면 더 팔아. 하락. 이런 게 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시 사야 되고 그래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매도를 유발하는 그 기계는 어떤 신호로 보통 매도를? 대부분 금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도 있는 거고 금리가 오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어떤 건지는 이제 뭐 연준의 실수일 수도 있고 네. 많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알고리즘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작동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을 때 네. 분명히 시장이 이런 어떤 경기 지표들의 조합이면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하락장이 맞아라고 알고리즘을 짰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겠죠, 그렇죠? 미세할 때부터 작동을 할 거니까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알고리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안전자산을 가리키고 있다. 외국인 매물도 커지고 있고 달러도 강해지고 있고 그렇죠? 국채를 네. 사려는 수요도 많아지면 그거는 일단 한번 제가 볼 땐 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뒤숭숭한 분위기는 표현을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소 침체되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부장님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 큰 하락의 조짐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금리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 외국인 사실, 수급은 뭐 조금 그렇죠. 외국인은 올해 내내 팔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금 뭐 이 정도 하루에 1, 2천억 판다라고 해서 치명적이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대부분 저도 이제 전략을 해봤지만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번 꺾였죠.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지수가 더 오르면 더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엇박자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엇박자 나기 시작한 분들의 뷰는 죄송하지만 잠깐은 좀 접어두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더 오르면 더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분 컨디션 나쁜 그렇습니다. 예, 컨디션이 이 한 번 엇박자가 나면 예. 다시 돌아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했던 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하우스들이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보기 좋게 지금 시장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성에는 거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분명히 강세장이라는 게 분명하고 예.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야 될 조정인 거지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굉장히 큰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글쎄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그 조정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그건 대단히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많이 벌고 조금 잃고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많이 벌고 조금 잃고. 벌 때 잘 벌고 조금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벌고 조정이 올 때 일정 부분 돌려줄 각오도 해야 수익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수익은 다 내는데 하락은 다 피해갈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리고 진짜 고수 중에 고수들도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연이거나 네. 그게 또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걸 보면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좀 내놓고 네. 그리고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워졌을 때 일정 부분 돌려주긴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꽤 커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채팅창에서는 간혹
들리는 질문들이 네. 우리는 시장의 삼 주체를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잖아요. 네. 외국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도 네. 안 되고 네. 개인은 개인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증권사나 연기금이나 혹은 뭐 금융회사들이나 다 통틀어서 기관이라고 하니까 기관이 매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보고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왜 기관에서는 파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서로. 네. 근데 기관의 매물은 어떻게 보통 그럼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이제 다른 여러 이유로 이제 팔 때도 있고 할 텐데. 이게 기관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네. 현재 기관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은 다 개인분들 거예요. 펀드 환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환매하는 자체가 사실 외국 기관의 매물인 거지 그분들이 정말 시장을 안 좋게 해서 파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펀드에 넣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자체를 놓고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지금 뭐 유튜브라는 또 블로그라는 네. 또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이렇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관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나는 더 큰 수익을 내겠어라는 어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돈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 저희가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펀드 플로우를 봐도 네. 돈이 거의 매일 나갑니다. 500억 1000억씩 계속 나가고 있고 예. 이건 환매거든요. 예. 그럼 기관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을 내고 싶어도 아무래도 어떻게 있습니까? 환매를 하면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관이 매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목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팔아서 기관이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그럴 거예요. 아마 기관들 예, 예. 중에서도 굳이 하위 분류로 보면 예. 투신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되게 이제 펀드 환매인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큰 기금들 같은 경우는 네. 이 펀드가 자산 배분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얼마, 주식 얼마, 대체 투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팔 그렇죠. 수밖에 주식 없다. 오르면 그만큼은 잘라내야 돼요. 자기네들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서 금융 투자라고 분리되는 것은 이제 증권사들의 고유 자금, 고유 자금이거나 ETF인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매물이 나오면 예. 이 증권사들은 본인들 돈은 빼면서라고 이제 생각들도 하시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뭐 팔았다 이런 게보다는 뭐 단기 자금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물도 있고 네. ETF의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가 팔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어떤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네. 이런저런 어떤 원리가 있는지 네. 제대로 이해할 거면 이해하고 알 건 알고 또 오해도 풀면 좋으니까요. 분명한 건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 해보죠. 가장 큰 이유는 환매가 제일 펀드 크다. 환매가 가장 예,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절한 질문부터 불편한 질문까지 아이, 다 받아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 좀 더 길게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스트 특집으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두 분을 모셔서 8시 30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 김프로님이 진행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저희가 방송 준비가 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잘 쉬시고 예. 치과 다녀오셨는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뷰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의 예. 이선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